안녕하십니까. 유행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방한하는 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네. 중요한 분이 방한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다신 배용훈 대표님과 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훈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오는 사람이 지금 그죠? 9월 1일부터 7일까지 옵니다. 내일 모레 오는데 갑자기 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시아의 다른 데 가는데 지금 한국에 좀 들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데 요 사람이 페인 PAI 그죠? AI 회사예요. 페인 투 조이 그죠? 고생해야지 조이가 온다 이런 아주 뜻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I 기반 인생 뭐 아무튼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뭐 오랫동안 알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크게 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투자해야 되고 어느 회사가 커지고 어느 기술이 커지고 이런 걸 전부 다 예측을 해서 그이 현재 시장 위치하고 그죠? 내부의 역학 이런 거를 개발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 막 선전하는 이런 그 증권회사 사람들이 이그 솔루션을 쓰면은 그죠? 오늘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는 뭐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솔루션을 다 알려줘요. 굉장한 개발을 한 이게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게 이게 개인도 알려주고 기업도 알려주거든요. 예, 근데 개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자, 나는 내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컨설턴트한테 나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인트 조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좋다 하고 인생에 가이드를 주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 하고 또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AI입니다, 지금. 네, 놀라운 거죠. 놀랍습니다, 예, 처음 정말. 봤어요. 놀랍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최적의 투자 회사를 예측해줘요. AI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이 자슈아 존슨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네, 봤습니다. 예쁘네. 아주 수염도 아주 잘생겼어요. 멋있게 나고 아주. 얘가 한 30대 중반쯤 됐는데 얘가 나타나면 여자들이 전부 다 그냥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네. 한국에 9월 1일부터 7일까지 방한하고요. AI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돈벌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슈아 존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한번 초청해가지고, 보통 이런 사람 초청하려면 전부 비즈니스 티켓이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강사료가 한 2, 3천만 원 됩니다. 제롬 글렌도 그런 식으로 오고, 이 사람이 최근에 지금 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저희 벤 고르첼의 생태계 안에 지금 아직까지 2천억, 뭐 3천억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여기 지금 막 시작하는 스타팅 회사예요. 네, 벤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AI 프로그래머에다가 AI 개발자에다가 AI 하는 사람들이라,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좀그 영수팍을 만나라 그랬다고 합니다. 싱귤리티넷의 생태계 내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게 벤고르첼도 지금 뭐 얼마 가지고 있고요. 그 주식을 이 기업은 AI 전문가들이 세운 기업으로 우선은 마인드 칠드런하고 함께 로봇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저희 회사가 저희 마인드 봇에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교육하고 그렇죠. 가사 도우미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이제 9월 6일날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서로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슈아는 그 벤고르첼 그 싱귤리티넷에
그 주변에서 막 얼른 한 지가 벌써 그 2014년부터 그죠? 어휴,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뭐 주변에 돌아 있으니까 그 밴도 뭐 항상 일이 많으니까 너 이거 좀 해. 교육은 또 뭐 로익한테 나한테 해서 로익이 교육 개발을 하라고 그러고 너는 뭐 해, 뭐 해. 이 사람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운영 체계 이런 거를 자기가 지금 꽤 많이 가지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개발자를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러시군요. 하고 최근에 네. 이야기한 거예요. 네. 어제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운영 체제에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막 팀들이 있으니까 이 싱귤리티 안에는 20만 명의 그 코인이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관심자, 네. 그렇죠? 2만 명의 또 그 개발자 그리고 200명의 지원 뭐 이런 식의 네. 있어요. 그래서 네. ROS 하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RT 리눅스 해가지고 이게 실시간 운영 체제인데 로봇의 정밀한 동작 제어 네.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리눅스니까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프로그래밍은 C++, 뭐 플러스 파이썬 이런 거 쓰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가자보라는 게 있는데 ROS와 연동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로봇 동작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그죠 이게 쉽게 해주는 이런 요즘에는 모든 개발을 시뮬레이터를 안 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해봤더니 안 되니까 뭐 다시 제작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로봇의 모든 동작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구나 그러면 설계를 바꾸고 부품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해봐야지.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는 텐슬플로우 뭐 이런 거 다 우리 네, 다 아는 거죠. 네. 거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제 그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을 다 수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가 좀 관심 가지고 누가 잘 하고 있는지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죠. 네. 이런 게 있다. 블록 코딩 방식을 지원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도 쉽게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블록리라고. 블록을 이용해서 그죠. 블록을 코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코딩하고 저거 코딩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다 갖다 붙이는 모양이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로스트 해가지고 ROS 차세대 버전으로 더욱 향상된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교육용 로봇 개발에 아주 적합하다. 요 두 개, 요거를 그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아놓으면은 우리가 요거 좀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네. 자쇼한테 부탁하면 네. 다. 우리가 정말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거의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또 요 놈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분야에 뭐 여러 사람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딱 하나 잡아놓으면 적당하게 그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 로봇에 특화된 이런 소프트웨어가 또 스크래치라고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네. 알려주고 네. 결국은 마인드들은 이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까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네, 이런 거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게 있어요. 네, 코리아 그렇죠. 블록체인 위크에도 자기가 참석하고 우리하고 만나고 뭐 이런 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날 아주 그 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죠. 롯데 호텔에서. 예, 예, 예. 거기에 참여를 또 한다고.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거기에 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나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미리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등록하고. 저도 등록했습니다. 네, 네, 등록해서 네, 아마 같이 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죠. 한국에서 또 산업용 로봇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로봇을 정부가 이거 과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부산 기업 투자할 그죠 기업 선정 이런 거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돈이 되겠다 하면서 이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조이는 AI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과 기업의 삶 이런 걸 해서 예측해주고 그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죠 얘가 자슈아 존슨.
존슨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뭐 김시이시가 김시장, 네. 그다음에 벵골첼,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뭐 그 홍보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넘버 투예요. 예, 애덤스. 애덤스. 예. 자넷 애덤스. 자넷 애덤스. 예. 이 사람이 CTO 아니 CFO. CFO 해서 돈 어디 쓰고 돈 어떻게 관리하고 이 배는 결정권이 없어요. 얘가 결정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막 AI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칠드론을 홍보했어요. 네, 마인드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네, 마인드 칠드론의 CFO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어디든지 CFO예요. 네, 어디든지. 그 생태고에 생태계 많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CFO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도 굉장히 챌린징한 자리입니다. 네. 그 옛날에 미하엘라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머리 금발 머리 두피 살림하고 왔던 여자 있죠. 미하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로봇 그 회사에도 같이 가고 그 아무튼. 챌린징한 자리에 이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암투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수야 존슨을 한번 볼게요.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글로 내가 바꿔봤어요. 얘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인공지능 이제 개발자인데 일단은 전략을 잘 세우고요. 네. 게임 산업에 있었어요. 게임했어요. 게임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1등하고 뭐 게임 뭐 한 대 1, 2등하고 그죠? 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천재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인요한 같은 그죠? 네. 게임 산업에서 막 우뚝 서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게임 산업 했고 웹3 개발하는데 많이 들어가서 웹3 개발 많이 했고 메타버스 많이 했습니다. 메타버스 네. 할 때 소피아버스를 개발하고 막 발전시키고 하는 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안에 그죠? 네. 회사 저 회사 막 돌아다니면서 네. 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이번에 온 거는 이번에 한국에 오는 것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그죠? 참석하기 위해서 네. 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국제사업 개발 분야에 전 세계를 게임하려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하루도 그냥 그냥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돌아다니는 게 더 많다 이럴 정도거든요. 네. 국제사업 개발 분야에 아주 그 많은 이런 기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렇게 이거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네. UN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카톤 이런 걸 많이 했고 네. 중국에 대한 제약 회사, 중국 대형 제약 회사의 블록체인 솔루션도 제가 만들었고 네. 로블록스 알잖아요. 로블록스 굉장히 큰 게임 회사인데 그 네. 게임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지갑 만들었어요. 네. 지갑 교육 이런 거 지갑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싱귤레이트 소피아버스의 지갑도 만들고 벵구르철이 굉장히 아낄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예, 얘 잃어버리면 막 엄청난 그죠 지적 재산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술과 실제 세계 응용 간의 간극을 메꿔서 다이버스한 산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하루는 블록체인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메타버스 쪽에 갔다가 조금은 웹3에 갔다가 처음엔 게임으로 시작했죠. 어릴 때 네. 젊었을 때 처음 게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국제사업 그죠 한국에 와서 하고 가장 최근에 개발한 게 이게 AI 예측 그죠 네. AI 예측 기구를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돈 벌어 하고 VC들한테 전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개인한테 개인 주식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 성공해? 네,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고 인생의 길을 예, 아주 예. 어떻게 걸어가는 게 좋은지를 알려준다고 예. 독특한 여정을 매핑하여서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한다 AI가 일상적인 도전 과제를 성공의 발판으로 전환한다 최적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정해진 목표를 유지한다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뭐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이력서가 물리기를 갖고 잘랐어요 그래서 페인트 조이 핵심 기능은 일단은 페인트 조이는 AI 기반의 스토리 매핑을 잘 해가지고 개인과 기업이 성공하도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 네, 시나리오 모델링도 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맞춤형 가입도 있고 왔을 때 아이부스 점검을 받아줬고 네, 네. 예.
아무튼 페인트 조이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많이 하고 개인도 돕고 기업도 돕고 핵심 기능은 AI 기반 스토리 매핑 기술이다 있고 아무튼 AI 도구 AI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자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지가 파이낸스 팀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와서 네. 좀 강의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뒤에 이제 뭐 나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점집에 가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참 궁금한 게 많으면 점집에 가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뭐 이상한 힘을 빌리는 거고 이거는 통계나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가 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그 길을 알려주는 네.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 그 페인트 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페인트 조이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예, 예, 예. 아니면 6일 날, 6일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10시에 온다고 했죠? 예, 예. 네, 10시에 아이부스로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죠 미래 예측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미래 예측을 해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인드 봇이 말이죠. 저런 거를 인터페이스 시켜서 마인드 봇 얘기를 하면 마인드 봇이 그걸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거 진짜 좋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럴 것도 제가 이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잘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 그죠 점집이 많거나 점쟁이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거는 네. 제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외국에는 있어봤자 타로 정도 몇 개 그렇죠,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 네, 그다음에 뭐 별 그죠? 별 가지고 네, 별자리 뭐 좀 이런 거밖에 없는데 믿기도 힘든 건데. 근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쌀을 막 뿌리면서 한번 같이 가봤어요. 쌀을 막 뿌리면서 그죠? 쌀 이렇게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뭐 요 쌀은 무슨 뭐 뜻이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막 이거 흔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면서 그 찡 소리가 그 귀신을 불러오는 소리래요. 막 이렇게 흔들 때 뭐라 그러죠? 챔버린처럼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거 진짜 AI 마인드봇에 집어넣으면 진짜 장발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좌시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하여튼 그래요? 뭐 기대하십시오. 하여튼. 아 그러네. 네.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점치는 로봇이네. 네, 이게 네 인생을 또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게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나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몇 달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처럼. 이거는 거의 매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강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머나. 야, 자시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네요. 아주 제 기대가 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스토리 매핑 개인의 삶 이런 거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너무 나는 얘가 지금 얘라 그래요. 아주 친하고 뭐 그냥 등 탁탁 떠이면서 얘가 누나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그죠 AI 예측해서. 우리가 미래 예측가인데 내가 그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 그랬더니 이거 솔루션을 보니까 아 복잡해요 뭐 이거 굉장히 신나게 만들어 놨더라고 잘 만들었어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약간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줘가지고 여기 AI넷 여러분 들어와서 요 기사를 읽으면 저 뒤에 제가 번역까지 못했어요 너무 네. 많은 이런 것들 지금 얘가 나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우선 페인트 조이는 AI 기반 스토리 매핑을 하는데 교육 시스템에서는요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게 막 도와준다. 맞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실시간 피드백을 해서 너 잘해. 너 지금 수학 10을 하고 있어. 너 수학 2 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그죠.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요. 너 그거 하면은 뭐 인수분해는 끝났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예측 분석해서 AI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서울대 뭐 수학과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가 네. 네, 잠재적인 어려움도 파악해주고 네. 교육자 지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들 그죠 학생 평가 보조해주고 실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고 24/7 이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학습 지원을 해준다.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시간 외에는 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거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AI 마인드봇도 학교 갔을 때는 이제 교사가 또 막 30명을 다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개개인 못 다루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그죠, 요즘에. 집에서 아이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AI 마인드봇을 그죠 갖다 놓고 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죠 교육을 그 AI 우리 마인드봇이 가지고 있는 교육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대1 맞춤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기출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럼 맞춤 교육을 하려면은 선생님이라도 얘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거를 과목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알게끔 하면 좋을까? 일단 알아야 내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다 그런 그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로 저 방법으로 이제 1대1 그 양육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해서 창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학습 네. 시나리오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윤리적인 고려사항, 교육 AI 시스템에서 또 뭐 윤리 이런 거 다 우리가 네, 딥페이크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무튼 AI가 나와가지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너무 많은 게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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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사들의 교육 방법도 이제 개인화하고 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AI 네. 교육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지금 페인트 조이가 저 의료 서비스도 하고 네, 네, 가사도우미 네. 서비스도 네, 하고 네, 앞으로 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걸 다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좌시아는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주 나는 마음 귀찮아 했어요. 처음에 그 가서 영숙을 만나봐라 해서 이게 왓츠앱에다가 영숙 I'm coming to Korea 뭐 어쩌고 그래서 아이고 대답을 한 며칠 안 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잘 알 다음에 이제 크리스 쿠돌라가 이제 거기 이제 CEO인데 크리스 쿠돌라가 그 속 그 거 안에다가 이 그 CPR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컨펌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서로 디벨로핑할 거냐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는 좋은 지금 그 아이디어가 크리스는 있습니다. 크리스는 이제 한 저희하고 온 게 한 2년 이렇게 됐고 2~3년 얘는 뭐 그죠 10년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아마 얼굴은 봐도 둘이 친하진 않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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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의료 도우미, 의료 서비스, 가사 도우미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얘들이 다 있어요. 페인트 조이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AI 개발자들이 그냥 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몇 요거 뭐 요거 할 때 이렇게 모였고 네, 블록체인 네, 할 때 이렇게 모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할 때 이렇게 모이고 막 전부 왔다 갔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 안에.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때까지 온 사람 중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예예예. 예. 그러면 이제 페인트 조이 이분 자슈아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자슈아를 만나서 네. 아주 옛날에 자기 게임할 때는 여자들이 막 줄 서가지고 사인받았다 하더라고. 네네. 네, 사인받으실 분은 6일 날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아이버스 그죠?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아이버스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이버스 치면은 딱 나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